네, 제주산 월등무 가격이 과잉 생산과 소비 부진으로 폭락했습니다. 농가들은 결국 자율 감축에 나섰는데요. 축구장 280개에 맞먹는 크기의 밭을 갈아엎을 예정입니다. 네, 문제는 해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월등무 산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점입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철을 맞은 월등무밭. 트랙터 4대가 일제히 움직이면서 밭을 갈아엎습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에는 가자란 월등무가 산산조각이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과잉 생산과 가격 폭락으로 이 농가에서만 4천여 제곱미터의 규모의 월등무 밭이 폐기 처리됐습니다. 이달 가락시장에서 판매된 월등무 평균 가격은 20kg 상품 기준 9,300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20% 하락했습니다. 2023년산 월등무 농가의 손익 분기점인 11,600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농가 입장에선 물을 팔아도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율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농사 짓고 이거 갈아엎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가 이렇게 짓고 열심히 하는데도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세도 안 되고. 제주 월등무연합회가 자율 폐기 신청을 받은 결과 143개 농가에서 181.5헥타르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축구장 280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자율 감축 노력에도 시장 가격 안정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없을 걸로 봅니다. 지금 그 소비자들 소비 심리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 지자체가 나서줘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럼 지자체하고 우리 이제 그 생산자들하고 대화를 할 겁니다. 대화를 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더큰 문제는 월등무 과잉 생산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땅한 대체 작물이 없고 재배 기술 발달로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도 줄어 자연적인 수급 조절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 감축과 같은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